냉장고에서 꺼낸 캔맥주 하나가 옆에 있고 TV에서는 보고 싶던 영화가 시작됐을 때 그럴 때 우린 행복해지지 않나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일 거예요. 자, 라디오 천국의 토요일 밤 편안한 휴식과 깨알 같은 재미를 함께 드리는 시간 심야 지성의 지존 뇌를 안마해주는 남자 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안마사 이동하는 청바지 이동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밤에요. 네. 잠 안 오실 때 뭐 하세요? 아, 진짜 괴롭죠.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잠이 안 오면 일단 필사적으로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네.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안 온다. 네. 그럼 일어나서 일해요. 어, 네. 그때 밀린 글을 쓴다든지. 네. 그러다 보면 지치게 돼서 한 다시 두세 시간 후에 수면을 하게 되죠. 아니, 왜 사람이 계속, 지금은 굉장히 멋지게 표현해 주셨지만, 네. 정말 잠이 안 오고 막, 네. 내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다라고 느껴지는 행동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잠자리를 자꾸 옮겨요.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자다가, 소파에서 자다가, 뒤척이면서. 그냥 서재에 가서 바닥에도 누워봤다가. 아, 진짜? 네. 아니, 굉장히 괴롭죠? 아니, 주무실 때 항상 알몸으로 주무시죠? 거의 걸치지 않고 이렇게 향수만 걸치시고 주무시던데. 이거, 그렇게 막 이동을 하시, 항상 이동을 그렇게 하세요. 네. 네네. 아니, 거기서, 예. 이거 뭐 참 해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렇군요. 저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네네. 그런 장면이. 네. 아니, 잠 안 올 때 제일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컴퓨터 앞에 앉는 게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네네. 웹서핑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잠이 안 온다고 웹서핑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행이다. 네. 별짓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목욕도 했다가. 뭐 책을 읽어봤다가.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캔맥주 얘기했잖아요. 네. 갑자기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주종종해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 주종은 뭔가요? 요즘은 맥주. 아, 요즘 맥주. 네. 근데 저는 사실 술을, 입사하기 전까지는 술을 전혀 안 먹었거든요. 아, 기자 이제 하시기 전에? 네네. 대학 다닐 때는 술을 전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입사해서 저는 술을 폭탄주로 배웠습니다. 아, 거기 또 네. 문화가. 그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90년대 한 중반쯤에 문화가. 기자라면 술이 세야지. 네. 이러면서. 요즘은 또 소폭을 먹지만, 그 당시에는 양폭을 많이 먹었거든요. 물론 이제 양주들은 싼 양주들이죠. 네네네. 그렇게 먹다 보니까, 한동안, 제가 진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주량을 폭탄주로만 알았어요. 다른 주량은 전혀 모르고. 몰랐죠. 왜냐하면 다른 술은 별로 잘 안 먹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술이 약하신 편은 아니세요. 노력이 상당히 가미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초반에는 굉장히, 저도 뭐 거의 유희열 씨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였는데, 네네네. 지금은 조금 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술자리가 굉장히 좀 즐거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띄고 네네. 있잖아요. 네. 누구랑 이렇게 술 마실 때가 제일 즐거우세요? 아, 요즘 진짜 정말로, 방송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먹으면 즐거워요. 일 얘기도 했다가. 왜냐면, 영화 네. 쪽 사람들하고 같이 먹다 보면,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하고요. 아. 섭섭한 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네네. 네, 그리고 또 영화 쪽 사람들 모이다 보면, 처음에는 4명이 먹다가 끝날 때쯤 되면 17명쯤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피가 뜨거운 사람들이니까 어딘가에서 꼭 뭐 저랑 관련돼서가 아니라도 네.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관여하는 방송 쪽의 사람들은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든 라디오 천국이든 아니면 다른 데든 네네. 그렇지 않고 팀워크들 다 좋은 것 같아요. 먹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분 좋아지고 유쾌해지고. 네. 저도 저희 그 식구들,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뭐 끝나고 회식 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술을 한잔 기울이거나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요. 네. 네. 신기한 건 유희열 씨가 제가 느끼기 한 2년 전만 해도 술을 진짜 못 하셨는데 정말로 2년 사이에 비율로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남자가 된 거죠. 네. 그래봤자 세 잔이지만.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저희 그 MT 한번 가야죠. 네. 네. 오셔가지고. 네. 이번에 갑옷 입고 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작품 이야기 예, 나눠보죠. 네, 도간이라는 작품이에요. 도간이요. 이번 주 개봉하는 작품 중에 가장 이제 핫하고 사람들이 가장 화제에 오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술안주도 참 괜찮아요. 도가니탕. 네, 꼭 술 약하신 분들이 안주빨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도간이라는 작품. 네, 이 작품은 네. 이미 뭐 공지영 씨의 작품이 워낙 베스트셀러였었죠. 네. 공지영 씨의 원작이고요. 네. 실제로 2005년 무렵 지방 어딘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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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청각장애자.
청각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네. 수년간 자행되어 왔던 학대와 성폭력에 관한 그런 굉장히 어두운 일이고요. 사실 사회면에서 굉장히 자주 보는 그랬었습니다. 뉴스 중에 하나예요. 네. 네네. 그랬는데 이제 공지영 씨 같은 경우에 이 원작을 쓰는 계기 자체가 이 결국은 그 성추행과 성폭행과 혹은 그 굉장히 나쁜 일을 저질렀던 그 교직원들이 네. 굉장히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신문 기사를 공지영 씨는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런데 네. 그 봤던 기사에 이렇게 한 줄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로 딱 석방이 되는 순간 네.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사가 끝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그 혐의자들이 손방망이로 처벌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네. 이 사회에 정의는 없는가라고 외치고 싶은데 말은 못하니까 그 웅얼거리는 외침으로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짖었다라는 거죠. 네, 내비쳤다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듣고 공경 씨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아서 사건을 조사해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된 거고요. 네. 영화도 재밌어요. 이 계기 자체가 주인공이 공유 씨인데요. 네. 이 영화가 공유 씨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공유 씨가 군대 가 있을 때 병장으로 진급을 했을 때 네. 후배한테 병장 진급 선물로 도가니 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이 돼서 읽어보는데. 너무 끔찍해서 놀랐는데 이게 실화라는 것이 두 번째로 놀라게 된 거죠. 네.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네네. 병장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관계자를 시켜서 아마 뭐 매니지먼트 하는 데겠죠. 네. 공지영 씨를 찾아뵙고 혹시 이 영화를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느냐 타진하면서 영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공유 씨는 단순히 주연 역할만 맡은 건 아니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 영화의 어떤 출발점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뭐 소설하고 스토리가 대부분은 같죠. 네. 딸이 굉장히 아파요. 천식 같은 건데요. 네. 그래서 딸의 수술비가 급하게 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공유 씨고요. 네. 근데 이제 미술 원래는 화가의 꿈을 가졌지만 뭐 생계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말한 어떤 지방에 있는 청각장애인 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갈 때부터 이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학교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면서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취직에. 선생님이 되려고요. 네. 그거 네. 자체가 굉장히 큰 비리죠. 네. 그것이 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본인의 생계가 급하고 하니까 어머니의 전세돈을 빼서 5천만 원을 주고 취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알게 되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5천만 원까지 내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내가 증언자가 될 것인가. 그 증언할 경우엔 그 다음에 불이익은 뻔하잖아요. 네네. 일단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남자의 어떤 고민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지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지방의 시민단체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정유미 씨가 나옵니다. 네. 두 사람이 결국은 그 일을 참지 못하게 되고 증언에 서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네. 그 영화가 도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영화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객석에 불을 지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영화 장치가 굉장히 뜨겁고요. 네. 일단 영화를 보면 누가 봐도 그 더군다나 가장 사회적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이들, 네. 부모가 없대거나 청각장애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하기가 어렵대거나 이런 사회적인 최악자를 상대로 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끔찍한 범행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누구나 다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영화 자체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분노 때문에 네네. 뭔가 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드는 굉장히 뜨거운 영화고 파워풀한 네. 영화입니다. 그 보통 사회고발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런 거 짧은 걸 하나만 봐도 네. 정말 내가 지금 뭐 왜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혐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네. 이 작품은 더하겠네요. 그렇죠. 그 대상 자체가 뭐 아이들을 상대로 한 네. 굉장히 성적인 학대라든지 실제로 때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영화가 일단 대중영화로서 굉장히 파워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연출 자체가 네네. 굉장히 파워풀해요. 황동혁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데 네. 황동혁 감독의 전작이 바로 마이 파더라고 다니엘 헤니시가 나왔던 작품인데 네. 그 작품도 실화를 소재로 한 파워풀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극중에 나오는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좋아요. 일단 공유 씨가 굉장히 성실하게 연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정유미 씨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어떤 특정한 매력을 가진 굉장히 창의적인 여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정유미 씨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또 공유 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는 연기를 할 뿐더러 네. 기타 배우들, 예를 들어서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네. 네.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몰입을 해서 걱정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극중 상황이 워낙 끔찍하니까. 네. 그리고 또 악역들은 어디서 저런 배우를 구해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배우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배우가 막 미워질 정도로 네. 이 악역 배우들이 연기를 또 굉장히 잘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객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하게 재촉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네. 전반적으로는 영화에 대해서 호평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저 자신도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려되는 점도 약간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작품을 그 다룰 때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 범행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범행 장면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범행 장면을 영화에서 리얼하게 보여준다는 건 한계가 있죠. 네. 그것이 사람을, 물리력으로 하는 장면이든 아니면 뭐 성폭행하는 장면이든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는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저 정도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연기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 범행 자체가 워낙 끔찍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뭐 기우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걱정 혹은 의아심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는 부분이 있고요. 뭐 어찌됐건 간에 사회 고발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또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만약에 딱 우리가 느껴지면 네네. 불쾌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제작진이 그걸 이용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서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 뭐라고 그럴까 진심을 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범행 장면을 간접적으로 묘사할 때조차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의 분노가 굉장히 옳은 분노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회 정의랑 관련된 분노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손쉬운 분노이기도 해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네.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악을 묘사하는 영화의 방식은 좀 달라야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그 악인들에 대한 관객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든지 신 안에서 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제가 볼 때 너무 손쉬운 방법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라는 네, 네.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도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도가니로 상징되는 그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소설은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도가니라는 것 자체가 쇠를 뭐라고 하나 쇠를 녹이는 그 용기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네. 도가니탕도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영화 이 이야기 갖고 있는 굉장히 뜨거운 느낌들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영화 속에서 뭐 도가니가 왜 도가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암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 공지영 작가에게 직접 뭐 여쭤보시는 게 네. 그 좋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이렇게 사회 고발적 측면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진 않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부당거래 같은 작품. 아, 그렇죠. 네. 네. 올해 나왔던 모비딕 같은 작품.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 도가니에서는 단순히 그
나쁜 일을 저질렀던 그 악인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네. 도가니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감한 측면이 그 나쁜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비호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예를 들었으면 그것이 법조계든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그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네. 아니면 종교계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인데 공격을 이용한 만큼 강도 높게 하는 영화도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과감합니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정말. 예전에 뭐 영화를 뭐 다들 그 초창기에는 계몽의 무슨 도구로도 사용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것이 뭐 지나치면 이제 프로파간다 영화가 되겠지만. 그렇죠. 네네. 가장 끔찍한 건 이 영화에 실제 그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손방망이 처벌을 받고 지금도 그 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에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그 자막을 보는 순간 관객 입장에선 정말 피가 끓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네. 아, 저는 영화도 못 봤는데. 네, 화가 나죠? 예. 네. 네. 영화를 보시면 진짜 이 영화야말로 아까 우리 토크에 따르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순간에 도가니 같은 영화 보면 진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음악을 좀 들어보죠. 네, 네. 뭐 관련된 음악은 아니고요. 네. 네, 분위기를 따서 스타세일러의 노래를 골랐고요. 네. Fever 듣겠습니다. 네.
a drop of golden sun. Me and 멋진 대사, 아름다운 음악,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을 귀로 들어보는 시간.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자,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오늘 어떤 작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다룬 작품 중에 가장 요즘 영화에 가까운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작년 초에 나왔으니까. 네네. 500일의 썸머고요. 이 영화는 정말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영화 참 사랑스러워요. 좋아하시죠? 네. 네. 저, 그때도 아마 영화 개봉 때도 제가 단정적으로 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21세기 들어서 나온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중에 최고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 맞아요. 이상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예쁜 보석상자 이렇게 네. 그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 안에 딱 보면은 슬픈 발레리나가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것 같기도 돌고 하고. 있는 네. 네, 오르골처럼. 그렇죠. 네. 500일에서 뭐 이 작품은 또 많은 분들이 보셨죠. 네, 500일에서 뭐 보면 훌륭한 로맨틱 갖고 있어야 할 거의 모든 걸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배우들의 매력부터 시작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혹은 연애에 대한 어떤 반추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삶에 관한 이야기까지 그렇죠. 영화 굉장히 재밌고요. 네.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는 만남에서 시작해서 헤어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완전히 그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면서 네. 헤어지고 나는 남자의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와 정말 예뻤지부터 하다가 그러다가 떠날 때는 나를 너무 아프겠어 하다가 한 100일쯤 됐을 때가 좋았는데 하단가 이러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간으로 치면 기억이라는 거는 맞아요. 순차적으로 기억이 안 되거든요. 불쑥불쑥 틈이 파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죠. 이 작품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은 작품 네.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동진 기자님이 네. 정말 이 작품 얘기만 하면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네, 남녀 배우 일단 굉장히 멋있어요. 일단 극 중에 500일의 썸머 할 때 썸머가 물론 여름이기도 하지만 네. 극 중에 여주인공 이름이잖아요. 네, 네. 주이 디샤넬인데 주이 디샤넬은 다른 영화에서 보면 이 영화만큼 매력이 없어요. 다른 영화에서 본 적도 없어요. 이 영화에서만 뭐 심지어는 저기 쉬앤힘이라는 밴드로 활동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셉 고든 레빗은 이 영화 이후에 인셉션으로 진짜 엄청난 스타가 됐잖아요. 네네. 조셉 고든 레빗의 최고 매력은 역시 인셉션이 아니고 500일의 썸머라는 거죠. 나약한. 맞습니다. 네네. 로맨틱 코미디 배우치고는 좀 지나치게 근력이 부족해 보이는. 저의 좀 유현 씨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아니 심지어 이 작품에서 옷 입는 것도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항상 네. 셔츠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네. 그냥 면바지에다가 운동화 신고 다니는 그래서 뭔가 되게 겹친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네, 네, 네. 조셉 고든 레빗이 미국의 토이남이었거든요. 네. 어쨌건 이 영화 네.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요. 음악도 참 좋았죠.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네. 그럼 음악 OS 자체를 들어도 좋고요. 네. 네. 또 그것이 영화 속에서 너무 잘 어울려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네. 준호 이런 영화들 보면 진짜 음악과 장면들이 쫙쫙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다른 한편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00일의 썸머 같은 경우에 OST는요. 잘 만든 음반보다 훨씬 좋기도 합니다. 아. 웬만한 음반들보다. 네. 네. 오늘 어떤 장면 들어볼까요? 네. 영화 딱 시작이 되면 멋진 그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로 딱 이제 나레이션이 시작되죠. 네, 저 그런 영화들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것은 남자애와 여자애가 만나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면서 영화가 쫙 시작이 되죠. 네, 네. 그런 앞부분의 내레이션을 들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영화에서 가장 귀여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연애가 너무 잘 되면 정말 세상 다 얻은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남자 주인공인 조셉 고든 레빗이 바깥으로 나와서 막 공원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막 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같이 막 춤을 추고. 뮤지컬 한 장면처럼. 그렇죠. 네. 심지어는 애니메이션으로 색까지 그려 넣어가면서. 네. 그럴 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호레노치의 You Make My Dream이거든요. 네. 그 노래를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예, 오늘의 영화 500일의 썸머입니다.
Tom Hansen of Margate, New Jersey, grew up believing that he'd never truly be happy until the day he met the one. This belief stemmed from early exposure to sad British pop music and a total misreading of the movie The Graduate. The girl, Summer Finn of Shinnecock, Michigan, did not share this belief. Since the disintegration of her parents' marriage, she'd only loved two things. The first was her long, dark hair. The second was how easily she could cut it off and feel nothing. Tom meets Summer on January 8th. He knows almost immediately she's who he's been searching for. This is a story of boy meets girl. But you should know up front, this is not a love story.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두 번째 영화 이야기 나눠보죠. 네, 네, 이 작품은 다음 주에 개봉하는 작품이고요. 네. Art of Noise. 소음의 소리. 네. 아, Sound of Noise. 네, 아, 저 죄송합니다. 네네. Sound of Noise. 왜냐면 제가 오늘 노래를 Art of Noise를 준비해서요.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노이즈 나왔을 때부터. 네. 아, 저는 둘 중에 하나로 예상했는데. 네. 설마 우리 예전 밴드 댄스 그룹이었던 노이즈 노래는 네. 아닐 것 같고. 너에게 원한 건 이걸 선곡할 걸 그랬어요. 그 노래도 좋아. 너에게. 네,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아했던 곡입니다, 네, 저도. 네. 알겠습니다. Sound of Noise. 네, Sound of Noise. 아, 죄송하고요. 네. 감독은 올라 시몬슨하고 요하네스 슈테르네 닐슨. 뭐라고요? 둘 다 이제 그 스웨덴 감독이라서 네. 우리한테 좀 귀에 좀 낯설죠. 두 사람이 같이 만든 작품인데요. 네. 9년 전에 이 두 감독이 단편 영화 한 편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네네. 하나의 아파트와 6인의 드러머를 위한 음악이라는 단편 영화인데요. 오. 이걸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기발한 작품이고요. 네네. 이 작품을 통해서
칸느 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단편 부분에서. 네. 그러다가 9년 만에 그 단편 영화를 찍었던 배우와 감독들이 다시 모여서 네. 우리 장편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워낙 성과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장편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굉장히 기발하고 산뜻하고 기상천외한 작품이에요. 네. 이제 그런 작품들의 단점들이 있죠. 뭐냐면 이제 구성력이 좀 딸리게 되고 뒤에 가서 좀 그 신선함이 좀 죽게 되고 네. 이 작품도 실제로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한데 네, 네. 영화의 그 산뜻하고 기발하고 경쾌한 부분이 워낙 강해서 대부분 분들이 와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네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일단 스토리는 음악 학교에서 정말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산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네. 이 산나라는 여자가 졸업 연주회 같은 것을 하는데 너무 그 재능이 넘치다 못해서 너무 기발한 방식으로 음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라이터를 켜서 그 스프링클러 터지는 천장에다가 가열을 하면 물이 팍 터지지 않겠어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물을 위한 연주회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것이 파격성이 너무 지나쳐서 네. 학교에 해를 입히고 이래서 결국은 퇴교 조치를 당하거든요. 화재 경보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나가서 이건 음악을 잘 모르는 세상을 향한 경고 혹은 소음으로 가득 찬 일상을 음악으로 바꾸겠다는 본인의 노력.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네. 진짜 괴짜 드러머를 5명을 교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5명의 타악기 주자와 자기까지 6명의 악단을 구성을 한 다음에 도시 전체를 테러를 하는데 음악으로 테러를 하겠다. 그래서 뮤직 테러단을 만들어요. 네. 물론 몰래 하는 거죠. 범죄죠. 네. 그래서 차례로 병원, 은행, 뭐 기타 등등의 공공장소를 가면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기가 막힌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첫 장면만 얘기를 해드린다면 네네. 병원으로 갑니다. 네. 치질을 앓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병원에서 그 연예인을 납치를 합니다. 오. 그 수술실로 데려가요. 네네. 그리고 나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연예인의 몸과 수술 도구들을 이용해서 절묘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심장 박동기, 오. 핀셋. 네. 가위, 심지어는 환자의 몸까지 타악기 주자들이 막 두드리는 거죠. 난타처럼.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일상의 기가 막힌 타악기 연주, 소음을 음악으로 바꾸는 거죠. 네네네.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깜짝같이.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연예인이 또 납치가 돼서 수술실에까지 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결국 피해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네. 거고. CCTV를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연주들을 하고 있고. 뭔가 해야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연주가 계속되면서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아. 한바탕의 소극. 이런 거예요. 네네. 아이디어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죠? 네네. 네. 영화의 뭐 가장 재밌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음악으로 테러를 한다는 설정. 그리고 실제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여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실제로 굉장한 음악을 하는, 그러니까 음악의 전문가들이에요. 타악기 네. 주자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보는 재미가 있고요. 이 사람을 또 잡는 경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쫓겨야 되니까요. 네. 네. 남자 주인공이 극중 이름이 아마데우스예요. 근데 감이 잡히겠습니다만 네. 이 아마데우스는 집안이 스웨덴 최고의 명문 클래식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는 자기 남동생까지 그래서 최고의 그 뭐 다 지휘자에다 피아니스트에다 이러는데 이 사람 혼자만 음치에다가 음치에다가 음악에 대한 재능이라고 하나도 타고나지 못한 거죠. 근데 장남이니까 이름을 아마데우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음악을 혐오하다 못해서 음악에 대한 재능도 없고. 네. 근데 이 사건을 맡은 거예요. 아 정말. 네. 피해 복수를 앞발해보겠다. 그렇습니다. 이 기회에. 그런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만의 음악에 눈을 떠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황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음악에 대한 이 영화만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그 클래식 집안이었으면 네. 보수적인 네. 그런 걸 대표하는 그렇죠. 거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또 이 산나와 그 일당들은 네. 굉장히 맞습니다. 젊고 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반음악적인 그러네요. 네. 아. 그 두 가지가 얽혀서 탈권위적인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끝까지 가게 되면 이 영화만의 어떤 음악 철학이 있어요. 네네. 그걸 아는 재미도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음악 테러 장면들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그게 영화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이 영화의 재미의 절반 이상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재밌다. 그러네요. 네, 기발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한 편의 작품입니다. 아니, 실제로도 이 소음을 가지고 음악으로 만드는 예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네. 아주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던 거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두 편의 영화 이야기 그리고 500일의 서머의 한 장면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운드 오브 노이즈에 어울리는 음악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실언을 했듯이 네. 아톰 노이즈 골랐고요. 네네. 워맨신 러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스트루멘탈 음악인데 네. 이 노래가 10분이 넘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오늘 들을 수 있을 때까지만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을 들으면서 이동진 기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